우리 택시기사님 촉이 대단하신 택시기사님 얘기예요. 한 택시기사분의 예리한 눈썰미. 이 형사하셨어야 돼. 이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는데, 야, 이거, 와, 이거 드라마예요. 29일 날이에요. 29일 날. 네. 안산 단원검 경찰서에서 발표한 건데, 60대 택시기사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지난 16일에 경기도 화성에서 승객을 20대 네. 몽골 국적의 남성을 태웠대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안 나왔다. 네. 몽골 국적의 20대 청년을 태웠대요. 경기도 화성에서. 네. 딱 태웠더니 이 사람이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서울 역삼동 가자고. 꽤먼 강남구 거리네요. 네. 역삼동. 그러면, 야, 경기도 화성에서 강남구 역삼동까지면 꽤먼 거리예요. 장거리예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났어. 근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행선지를 안산역으로 바꿔. 너무 극과 극이 아니에요. 네. 역삼동으로 가자 그러더니 갑자기 안산역으로 바꿔요. 아마 그 전에 무슨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전화를 받더니 행선지를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랬다면 여기 나오시는 분이네요. 여기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승객이 주행 중에 먼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잘 없죠. 네, 거의 네. 없죠. 역삼동에서 갑자기 안산역으로 바꿔버린대.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 몽골 국적의 이거 한국말도 좀 서툰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렇게 예의주시했나 봐요. 네.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더니 이 승객이 현금이 가장 빵빵하게 들어있는 가방이 있어. 네. 그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이 요금을 탁 지불을 하는 거야. 요즘 누가 그렇게 돈을 갖고 다니죠? 요즘에. 네. 그러고 영수증 달라고 그래. 현금 딱 네. 주더니 가방에 돈도 많이 들어있더래. 그리고 나서 하차를 딱 하더니 아마 지켜봤나 봐. 네. 내려서 저 사람 아까 예의주시했잖아. 네. 내려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내리자마자 누구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주변 건물을 막 막, 휴대전화로 그치요? 찍어. 네. 찍어요. 촬영하기 시작해. 네. 아, 요거 이분 입장에서 저 보이스피싱 이거 아마 인출책 내지는 이 접선하는 네. 요거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직감한 거예요. 팽팽 돌아가시는 분이지. 아주 112에 적바로 신고했어요. 잘하셨어요. 경찰이 바로 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산역 앞길에서 그 몽골 국적의 20살 먹은 사람을 검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방 뒤지니까 돈 잔뜩 있고. 이 사람 뭐냐면 역시 현금 수거책이에요. 현금 수거책이에요. 얼마를 이분이 검거함으로써 뜯겨나가는 돈을 찾았냐면 네. 1,100만 원입니다. 어이구, 큰돈 잃으실 뻔했잖아요. 이 피해자 저 분이. 기사분의 눈썰미에 이 투철한 신고 정신 때문에 네. 요저그 고장소에서 요그이그 몽골 국적의 요 인출책한테 돈 전달하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이 1,100만 원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거 줬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 만나려고 그 내린 거란 말이야, 안산역에. 네. 그런데 신고하는 바람에 1,100만 원 들고 온 사람은 그거, 아,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리고 그 신고해서 갖고 있었던 돈다발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그거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조사를 돌려드릴 다 해야죠. 그것도 돌려드릴 수 있게 그거 찾아서 이제 했잖아요. 조사해봐야죠. 그래서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표장 줬어요. 신고 포상금도 주고. 받으셔야 돼요. 개인 택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인 택시가 아니고 일반 영업용 택시 같으면 개인 택시 타시는데 가점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경찰서에서 표창 받으면요, 가점 줍니다. 개인 택시 타는데. 이게 원래 그 개인 택시 아니고 회사 택시 하시다가 개인 택시 내시려면 네. 그런 약간 요건이 오, 까다롭다고 까다로워요. 해요. 몇년 이상의 무사고에, 그 다음에 이런 경찰에서 표창 받은 가점 뭐 이런 거 있으면 네. 보다 유리합니다. 근데 그걸 뭐 떠나서 떠나서. 네. 이거 남의 일 같이 생각 안 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차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요. 아, 멋진 택시 기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잘 그렇지, 그렇지. 기울이면 나는 조그마한 관심이고 뭐 쳐다보고 신고해주고 그런 거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은 그럼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맞아요, 맞아요. 전에 그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카페 예, 들어와서 맞아요.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신고해서 찾아준 카페 네. 주인분도 있었지. 그다음에 은행원분이 돈 찾으러 왔는데 인출하려고 그러니까 막아놓고 몰래 뭘 신고해가지고 했지? 찾는 거지.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도둑놈들 말이에요. 저 뭐, 예방할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저 새끼들 손가락 빨 날이 이제 조만간 얼마 안 남았어요.